현미선이 29일 오전 11시 45분께 전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초 신고자는 전미선 매니저로 알려졌으며 객실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전미선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현재 전미선 사망 원인을 놓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의심적인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전미선은 사망 당일인 29일과 다음 날인 30일 하루 2회 전북 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친정엄마와 2박 3일 10주년 공연을 앞두고 있었다. 더군다나 전주 공연을 위해 호텔에 투숙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위키트리, 중앙일보, 한국일보 등에 따르면 매니저가 배우 전미선을 발견할 당시 목을 매 숨져 있었다고 한다. 119에 접수된 신고 기록에도 심정지 상황으로 사건이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전미선이 화장실에 누운 채 이미 숨을 거둔 상태라고 전했다. 배우 전미선은 꾸준한 연기 활동을 펼쳐왔다. 오는 7월에는 송강호 박해일과 함께 출연한 영화 나란 말싸미에 소현 왕후로 출연하기도 했다. 너무도 갑작스러운 비보 소식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이다. 공연을 바로 앞둔 시점에서 전주 호텔에 투숙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탤런트 전미선 글래머 몸매가 유명한데 본인은 이를 자주 노출하지 않습니다. 전미선 몸매가 노출된 것은 바로 결혼 직전의 한 영화에서였죠. 전미선 어린 시절 실제 성격과 더불어 전미선 남동생 사망 사건에 대하여 짚어봅니다. 탤런트 겸 영화배우 전미선은 1970년 12월 7일 태어납니다. 올해 47살이죠. 기독교, 160cm, A형. 안양예술고등학교 졸업, 서울예술대학 방송연예과. 1989년 드라마 KBS 토지로 데뷔. 이후 드라마 야망의 세월, 여명의 눈동자, 전설의 고향, 태조 왕건, 인어 아가씨, 야인시대, 황진이, 에덴의 동쪽, 제빵왕 김탁구, 오작교 형제들, 해를 품은 달, 하녀들, 후아유 학교 2015, 돌아온 황금복, 응답하라 1988, 육룡이 나르샤 등과 영화 비상구가 없다, 8월의 크리스마스, 번지점프를 하다, 연애, 수상한 이웃들, 숨바꼭질에 출연합니다. 특이사항으로 작품을 보는 안목이 굉장히 뛰어나서 전미선이 출연하는 드라마의 시청률은 아주 좋은 편이라는 시청률 보증 수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미선 어린 시절. 전미선 실제 성격은 무척 내성적이어서 연예계와는 잘 맞지 않습니다. 전미선 제가 5살 때 아버지 사업의 부도가 났어요. 그때 엄마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서 마당에서 혼자 울고 있었대요. 그런데 당시 5살이었던 제가 엄마 옆에서 엄마 힘들어하지 마. 100원만 있으면 그걸로 밥도 해먹고 콩나물 사서 먹으면 되니까라고 위로를 했더래요. 엄마가 제 말에 감동을 받아서 다시 힘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전미선 엄마는 제가 학교에서 조금만 늦게 돌아와도 호통을 치셨어요. 그래서 학창시절에는 오로지 집과 학교밖에 몰랐죠. 어른이 되고 난 뒤에 왜 저를 그렇게 키우셨어요? 라고 물어보니 딱히 돌아오는 답은 없네요. 전미선 실제 성격이 너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는커녕 학교에서 책도 못 읽을 정도였어요. 한 번은 선생님께서 안전 차례대로 책 읽기를 시켰는데 점점 제 차례가 다가오자 너무 긴장하다가 쓰러져서 양호실로 실려갔어요. 전미선 동생 사망. 이런 성격의 전미선은 우연히 오디션 현장에 따라갔다가 외숙모의 권유로 카메라 앞에 서게 됩니다. 전미선 카메라 앞에서 이제까지 몰랐던 저의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나 하고 놀랄 정도였어요. 전미선 드라마를 하면서 동생을 하늘나라로 보냈다. 동생이 누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해주더라.
전미선 내 동생이 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그동안 몰랐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누군가에게 자랑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길 바란다. 전미선 실제 성격. 이렇게 전미선은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되지만 그녀의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많은 애를 먹게 됩니다. 전미선 사실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큰 문제 없이 살 수도 있을 텐데 연예인이 되다 보니까 힘든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전미선 부침성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죠. 영화나 드라마는 일반 회사에서처럼 동료들끼리 몇 년씩 얼굴을 맞대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매 작품마다 새로운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한동안 살았다가 다시 헤어져야 하죠. 그래서 제 가족이나 친구들은 하나같이 제가 영화 배우가 된 게 놀랍다고 말해요. 전미선은 토지로 데뷔한 한 다음에 청소년 영화 그래 가끔 하늘을 보자에 캐스팅됩니다. 이미연, 김보성, 변우민, 홍형진, 이범수 등 당시 청춘 스타들이 대거 출연한 영화였고 출연자들은 대부분의 스타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미선만은 별다른 인지도를 얻지 못하고 긴 무명배우 시절을 보내게 되죠. 전미선 결혼을 열렬히 원했지만 전미선 당시에는 연기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연기를 했고 연기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스타가 되지 못해서 겪는 서러움은 없었어요. 전미선 20살이 넘어서부터 결혼만을 생각했어요. 연기는 늘 뒷전이었고요. 저는 당시에 노력하면 결혼은 금방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어느 한쪽만 노력한다고 결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전미선 그 당시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어요. 당시에 일도 잘 풀리지 않아서 이름을 바꾸면 좀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에 유세인이라는 예명을 사용하게 됐어요. 전미선 하지만 때마침 후세인 이야기가 많아지면서 제가 의도치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결국 드라마 중간에 다시 전미선으로 바꿔 사용하게 되었죠. 전미선 연기를 못한다고 혼난 적이 많았어요. 그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였죠. 심지어 내가 연기를 너무 못하니까 어떤 촬영 감독님은 카메라를 버리고 아예 자리에 피하신 분도 계실 정도였죠. 결국 전미선은 우울증에 빠져서 연기 생활을 잠시 떠나게 됩니다. 전미선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으로 전미선 약 5년간 연기를 그만두고 은둔 생활을 하며 지낸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나란 사람이 없어도 세상은 아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전미선 한때 그 시절이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사실 5년 내내 우울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연기를 제외한 다른 생활들은 열심히 했거든요. 주로 레포츠나 여가 활동에 집중했어요. 전미선 당시는 결혼이 목표이기도 했어요. 결혼해서 살림하면서 아이 낳고 그렇게 살고 싶었죠. 하지만 그 당시에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이 잘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사랑이 아닌 결혼을 일종의 도피처로 생각했으니까요. 아마 실제로 결혼을 했더라면 잘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결혼을 도피처로 선택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전보다 더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전미선 자살 생각을 하고 전미선 어느 순간 자살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유서처럼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를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뭔가 쓸 것이 많을 줄 알았는데 제 이름 뒤에 쓸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시키는 대로 살았던 거죠. 결국 전미선은 가족을 생각해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게 됩니다. 전미선이 바닥까지 떨어진 다음에야 다시 솟아날 수 있었네요. 이후 전미선은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에 출연하게 되는데 이 작품에 그녀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됩니다. 전미선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를 통해 5년 만에 연기를 재개했어요. 저는 가끔씩
제 연기를 평가할 때 영화 범죄점프를 하다에 출연하기 전과 후로 구분하고는 해요. 번지점프 이전에 했던 작품들은 다 어렵고 아쉽지만 번지점프 이후에는 연기가 다소 어렵더라도 소화하려고 노력하면서 작품에 집중하는 법과 그 과정에서 상처받지 않는 법을 터득하게 됐어요. 오랜 공백이 제게 준 선물이고 유일한 소득이라면 소득이죠. 그리고 2000...